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성입니다. 2014년 3월 8일 시행된 기출문제 풀이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멀티미디어 그래픽과 관련해서 렌더링 기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이 렌더링에서 이 렌더가 사전적인 의미가 만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가겠습니다. 1번, 웹에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면서 재생하여 주는 기술이다. 이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풀었었던 문제죠. 스트리밍 기법이죠. 스트리밍 기법 문제에서 살펴봤던 내용이고, 두 번째, 두 개의 이미지를 부드럽게 연결해서 변환한다. 변환해주는 개념 몰핑이죠. 그래서 그 영화 같은 데서 특수 효과를 줄 때 쓰는 기법, 몰핑도 잘 알고 가시고요. 그래서 스트리밍, 몰핑 다 중요하니까. 3번, 3차원 그래픽에서 화면에 그린 물체의 모형에 명암이라든가 색상을 입혀서 사실감을 더해주는 거, 그게 바로 렌더링이죠. 렌더링.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그림의 경계선을 부드럽게 처리해주는 거, 이거는 안티엘리어싱 같이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1번의 정답 렌더링 3번이고요. 사실감을 더해주는 거. 2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그래픽 파일의 형식에서 그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BMP 파일은 윈도우즈에서 기본적으로 그 지원하는 포맷으로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제공하지만 압축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파일의 크기가 크다. 결론적으로 압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고해상도 이미지가 제공이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파일의 크기가 큰 거예요. 정답 1번이 맞는 거고요. 2번은 왜 틀렸나 보겠습니다. JPG 파일은 그 인터넷 표준 그래픽 파일 형식으로 256가지 색을 표현하지만 애니메이션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256가지 색을 표현하면서 애니메이션이 가능한 건 GIF죠. GIF. 3번, GIF는 손실과 무손실 압축 기법을 모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4비트를 사용해서 색을 표현하기 때문에 사진과 같은 선명한 사진을 표현할 수 있다. GIF가 아니고 JPG죠. 4번, WMF 방식은 데이터의 호환성을 위해서 개발된 방식으로 3D 그래픽 표현이 가능하다. WMF는 윈도우 메타파일 개념이거든요. 그거의 약자고 윈도우 메타파일 포맷인데, 얘 같은 경우는 그 벡터 도형 파일을 갖다가 제공해주는 형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3D 그래픽 표현은 아니다라는 거. 자, 이번에 정답 BMP고요. 3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인터넷상의 보안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옳은 것은 첫 번째, 어떤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처럼 속임수를 사용하는 것은 스니핑이다. 스니핑이 아니고 스푸핑이죠. 스푸핑. 여기 2번에 있는 스푸핑이 1번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는 거고, 속임수. 2번, 네트워크 주변을 지나다니면서 패킷을 엿보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아내는 것은 스푸핑이 아니고 스니핑이죠. 스니핑. 그러니까 1번, 2번이 바뀌었어요. 됐고요. 3번, 크래킹의 도구로 키보드의 입력을 문서 파일로 저장하거나 주기적으로 전송해서 아이디나 암호 등의 개인 정보를 빼내는 것을 키로그라고 그러죠. 3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특정 사이트의 오버플로우를 일으켜서 시스템이 서비스를 거부하도록 하는 만드는 것은 그 트랩도어가 아니고 서비스를 거부하는 거니까 denial, 거부, of service, 그러니까 DOS가 되는 거죠. 거기에 분산 개념이 들어가면 DDoS가 되는 거고, 트랩도어는 백도어죠. 보안이 제거되어 있는 통로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키로거 잘 알고 가시고요. 4번, 다음 중 전화통신망과 같은 공중데이터통신망에 많이 이용되며, 자, 여기까지 왔을 때 답이 튀어나와야 정상이에요. 망형이죠. 메시형. 통신회선 장애 시 다른 경로를 통해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형태의 통신망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모든 단말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 시 다른 경로를 통해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거죠. 망형 같이 알고 가시고, 또 망형 같은 경우 통신에서는 링크 수는 2분의 n, 가로 열고 n-1, 우리 교재 해드렸듯이 같이 알고 가셔야 되겠죠. 성형이라는 거는 중앙의 컴퓨터와 1대1로 연결이 되는 거고, 버스형은 하나의 회선에 단말기가 붙어버리는 거고, 계층형은 성형과는 다르게 나무처럼 뻗어나가는 개념이죠. 가지, 그 나무 가지처럼. 자, 4번의 정답은 메시형이고요. 5번 가겠습니다. 5번, 다음 중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OSI 7계층 물대내 전세표, 응, 기억나시죠? OSI 7계층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OSI 7계층 참조 모델에서 각 계층의 대표적인 장비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트랜스포트 계층 허브 같은 경우는 어디예요? 물리계층이에요. 물리계층.
정답은 이제 1번이 틀렸네요. 두 번째, 네트워크 계층인데 라우터 최적의 경로를 선택해주는 장치, 라우터 네트워크 맞습니다. 매우 중요해요.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세 번째, 데이터 링크 계층, 브릿지 또는 스위치도 해당이 되는 거죠. 같이 좀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물리 계층, 리피터 맞죠? 리피터하고 아까 1번에 있었던 허브가 바로 물리 계층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자, 5번의 정답은 트랜스포트 계층이고요. 6번 가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인데, 다음 중 인트라넷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인가? 인트라라는 게 내부란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그 사내 인터넷을 뜻하는 거죠.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해서 하나의 서버로 사용하는 기술, 이건 클러스터링 개념이고, 두 번째,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서 조직 내의 각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네트워크 환경이다.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하고 똑같은 보기죠. 6번이 정답 2번이고요. 7번, 다음 중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 송신 보내는 거죠. 수신 받는 거죠. 송수신기가 같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같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거. 정답은요. 연결 제어? 아니, 연결을 갖다가 제어하는 거고, 흐름 제어하는 거고, 에러를 제어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프로토콜의 규약은 뭐냐? 바로 동기화죠. 동기화. 그래서 7번 같은 문제는 맞으라고 주는 문제죠. 말장난. 송신 수신이 같은 상태를 유지한다. 동기화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8번. 다음 중 클라우딩 컴퓨팅에 대한 설명을 바르게 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클라우드가 무슨 뜻이죠? 그렇죠. 구름이란 뜻이 있어요. 우리 하늘에 구름은 어디든지 떠 있죠. 그래서 이 클라우딩 컴퓨터라는 건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 컴퓨팅 환경을 뜻하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1번, PC, 휴대폰의 블로그, 카페 등에서 웹브라우저를 통하지 않고 날씨, 날짜, 그 날씨 달력, 계산기 등의 기능과 뉴스, 게임, 주식 정보 등을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미니 응용 프로그램, 뭐라 그래요? 우리 스마트폰에서 위젯, 그 다음 윈도우 7서부터는 또 가젯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1번은 위젯, 가젯의 개념이고, 두 번째,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하는 온라인상의 모바일 컨텐츠 장터, 웹스토어죠. 웹스토어. 3번, 휴대폰, PDA,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수단으로 무선 인터넷을 통해서 금융기관의 전산 시스템과 연결해서 이루어지는 모바일 금융 서비스. 자, 이건 모바일 뱅킹 또는 우리 모바일 월릿, 전자지갑. 요즘은 또 핀테크라 그래가지고 파이낸셜 테크닉의 약자죠. 그래서 핀테크도 좀 같이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럼 정답은 이제 4번인데, 인터넷상의 서버를 통해서 데이터 저장, 네트워크, 컨텐츠 사용 등 IT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컴퓨팅 환경. 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9번 가겠습니다. 다음 주 한글 윈도우 7의 그림판에서 실행할 수 있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그림판에서 실행할 수 없는 기능. 자, 우리 1급에서 그림판에 관련된 문제가 좀처럼 잘 안 내는데, 윈도우 7에서 그림판 포맷이 형식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문제로 출제가 됐죠. 우리 그림판 가서 직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림판 들어오게 되면 1번에 선택한 영역을 대칭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선택한 영역을 대칭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바로 이 부분인데, 지금 선택에서 사각형으로 선택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 세로 대칭 이동, 가로 대칭 이동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보기 1번, 선택한 영역을 대칭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세로 대칭, 가로 대칭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맞는 거고요. 그죠? 두 번째, 그림판에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다른 문서에 붙여넣거나 바탕화면 배경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당연하고요. 바탕화면 배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 바로 이 부분이죠. 바탕화면 배경으로 설정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울러 채우기, 바둑판식, 가운데,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것도 좀 같이 알고 가시고. 세 번째, 선택한 영역의 색을 색 채우기 도구를 이용해서 다른 색으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선택한 영역이 도형인데, 지금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색 채우기 도구인데, 얘를 누르는 순간 선택한 영역이 없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변경할 수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3번이 되는 거고요. 4번, JPG, GIF, BMP와 같은 그림 파일도 그림판에서 작업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지금 우리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렀을 때 PNG, JPG, BMP, GIF 다른 형식 다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선택한 영역의 색을 색 채우기 도구를 이용해서 다른 색으로 변경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형 같은 경우는 가능해요. 그래서 9번의 정답은 3번이고 10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수 표현을 위한 고정소점 방식의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자, 부호와 절대치가 있고요. 부호와 절대치가 있고, 그죠? 부호와 절대치. 그 다음에 부호와 1의 보수, 그 다음에 부호와 2의 보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가겠습니다. 부호 비트 이외의 정수 부부를 그대로 표현하는 부호와 절대치 방식이 있다. 그렇죠? 부호 비트 이외의 정수 부분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 그게 바로 부호와 절대치고요. 두 번째, 부호를 포함한 모든 비트를 1은 0으로 0은 1로 바꾸는 0의 보수 방식이 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우리가 부호와 절대치, 부호와 1의 보수, 부호와 2의 보수, 요 제목만 알아도 맞출 수 있는 거죠. 0의 보수 방식이라는 걸 잊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부호를 포함한 모든 비트가 아니에요. 부호 비트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번은 왕창 다 틀렸어요. 여기만 맞아요. 여기만요. 1은 0으로 0은 1로 가겠습니다. 3번 부호와 절대치에서 부호 비트 2의 비트를 반대로 취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예요. 1은 0으로 0은 1로. 그게 바로 부호와 1의 보수 방식이다. 맞아요. 그 다음에 부호와 2의 보수는 거기다 이제 1을 더해주는 거죠. 4번 1의 보수의 오른쪽 마지막 비트에 1을 더해 표시하는 것은 부호와 2의 보수 방식이다. 맞죠?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3번. 이 제목만 알고 있어도 맞출 수 있다라는 거죠. 0의 보수 방식은 없었기 때문에. 11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와 관련해서 RAID, Redundant, 남아도는 그런 뜻이고요. Array of Inexpensive, Inexpensive는 비싸지 않은 디스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 여러 개를 갖다 이렇게 모아서 쓰겠다라는 개념이에요. 옳지 않은 것은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를 모아서 하나의 하드디스크처럼 사용하는 기술. RAID의 정의 그대로죠. 기능 그대로. 두 번째, 하드디스크의 모음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복제해서 갖다 구현해주는 기술이다. 맞고요. 세 번째, 미러링, 스트라이핑 기술을 결합해서 안정성, 그 다음에 속도를 향상시킨 디스크 연결 기술이다라는 거죠. 그 외에 뭐 패리티 방식도 있고요. 4번, 하드디스크, CD-ROM, 스캐너 등을 통합적으로 연결해주는 기술이다. CD-ROM이나 스캐너는 해당되지 않죠. 여기에 디스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1번의 정답은 4번이다 라는 거죠. 자, 12번 가겠습니다. 캐시 메모리 또 나왔네요. 주중에 캐러 가자. 캐시 CACH 이거 까치로 발음하면 안됩니다 라고 제가 항상 말씀 강조해드리죠. 자, 캐시가 무슨 뜻이 있다. 은닉장소. 어디에 은닉하느냐. 주격장치와 중앙처리장치 사이에 주중에 캐러 가자. 기억나시죠? 캐시 메모리는 주로 속도가 빠른 SRAM을 사용한다. 맞고요. 2번 캐시 메모리에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도 들어가고요. 세 번째, 캐시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와 메인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네 번째, 캐시 적중률이 낮아야 캐시 메모리의 성능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그 12번 같은 문제는 그냥 상식적으로 적중률이 낮은데 어떻게 우수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적중률이 높아야 되는 거죠. 12번의 정답은 4번이다라는 거죠. 그럼 캐시 적중률이 뭐냐면 캐시 메모리가 무조건 크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너무 크면 그 안에 가서 데이터를 찾아올 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그 데이터를 찾아오는 시간이 바로 캐시 적중률인데 빨리 찾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캐시 적중률이 높다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캐시 메모리의 성능이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2번에 캐시 적중률이 낮아야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13번 다음 중 인터넷 연결을 위해서 TCP/IP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 인터넷 프로토콜의 약자죠. TCP/IP 프로토콜을 설정할 때 서브넷 마스크의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자, 이건 뭐 바로 가겠습니다. IP 주소의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를 구별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서브넷 마스크의 기능, 역할 반드시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12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14번 가겠습니다. 13번의 정답은 2번이고 14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코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ABCD 코드는 4개의 존 비트, 4개의 디짓, 그러니까 총 8비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28승, 256개의 문자 표현할 수 있다. 맞고요. 2번 표준 BCD 코드는 2개의 존 비트, 4개의 디짓, 6비트인데 영어 대문자와 소문자를 포함해서 64개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 0,
문자 대소문자 구분 못합니다. 얘는요.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못한다. 세 번째, 해밍코드 잘못된 정보를 체크하고 오류를 검출, 그 다음에 교정까지 해주는, 그죠? 해밍코드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유니코드도 중요하죠? 2바이트, 만국 공통언어 표현할 수 있는 거. 전 세계 모든 문자를 갖다가 2바이트, 그러니까 16비트죠? 표현하는 국제표준, 만국, 그죠? 여러 나라 국제표준 코드이다라는 거. 유니코드도 매우 중요하니까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해밍코드도 중요하고. 15번 가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로컬 영역 연결 속성 창에서 설치 가능한 네트워크 기능의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이 문제는 별거 아닌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로컬 영역 연결이죠? 바로 이 부분에서 속성을 들어가게 되면, 설치를 누르면 바로 이 부분이죠? 클라이언트 CLIENT 요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비스는요, 그 제공해 주는 거고, 또 그러다 보면 우리가 프로토콜이 필요한 거죠. 됐죠? 클라이언트 서비스 프로토콜.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이 어댑터가 된다라는 거죠. 서비스 프로토콜 클라이언트 다 맞는 거고, 15번의 정답은 1번이다라는 거죠. 의외로 많은 분들이 혼돈이 오셔서 많이 틀렸던 문제이기도 하죠. 안 보면 안 봤다면 어려운 문제죠. 16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작업 표시 줄 및 시작 메뉴 속성 창에서 설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건 너무나 좀 말장난인데, 작업 표시 줄 항상 위 표시라는 것은 없어요. 잠시 후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화면에서의 작업 표시 줄 위치, 또 시작 메뉴의 그 사용자 지정, 또 알림 영역의 사용자 지정 다 해당이 되죠. 자, 얘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작업 표시줄에 보면 작업 표시줄 모양에 작업 표시줄 잠금, 작업 표시줄 자동 숨기기, 작은 아이콘 사용,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작업 표시줄 항상 위 표시라는 건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화면에서의 작업 표시줄 위치, 그죠? 아래쪽, 왼쪽, 오른쪽, 위쪽 설정 가능한 거고, 또 그 다음에 시작 메뉴의 사용자 지정, 여기 시작 메뉴의 사용자 지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알림 영역에서의 사용자 지정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1번이 된다라는 거죠. 17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윈도우즈 작업 관리자에서 실행 가능한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작업 관리자 들어가려면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ESC 누르셔야 돼요. 그것도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옳지 않은 것은 됐는데, 17번은 전부 다 옳아요. 그래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닫지 않고 사용자 전원할 수 있고요. 맞고. 그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 확인 가능하고요. 맞고요. 둘 이상의 사용자가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연결된 사용자 및 작업 사항을 확인하고 사용자에게 메시지 보낼 수 있습니다. 그 메뉴가 있어요. 이것도 맞는 거고. 네 번째, 컴퓨터에서 사용되고 있는 메모리 또는 CPU 리소스 양에 대한 자세한 정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번은 전부 다 1, 2, 3, 4가 전부 다 올 정답 처리됐어요. 다 맞습니다 라는 거죠. 자, 문제를 가지고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18번 가겠습니다. 18번 다음 한글 윈도우 7의 장치 관리자 창에서 설정 가능한 하드웨어 관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장치들의 드라이버를 식별하고 설치된 장치 드라이버에 대한 정보 알 수 있다 맞고요. 두 번째, 가상 메모리에 대한 정보 확인하고 설정 값을 변경할 수 있다. 가상 메모리에 대한 정보는 장치 관리자에서는 안 돼요. 18번의 정답 2번이고요. 장치 드라이버 업데이트 가능하고 하드웨어가 올바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장치 관리자 한번 직접 보셔야 되겠죠?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이렇게 누르고 난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드라이버 소프트 업데이트도 할 수도 있고 사용 안함 제거, 그죠? 그 다음에 속성을 누르게 되면 그 드라이브의 속성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장치 상태, 이 장치가 올바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오죠. 바로 그 얘기죠. 장치 관리자. 그럼 가상 메모리는 어디 가서 작업하는 거냐? 우리 윈도우 키 누르고 브레이크 키를 누르게 되면 시스템 화면이 열리게 되죠. 이 상태에서 우리 화면을 좀 위로 올려서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설정 변경. 설정 변경 오셔가지고 고급. 여기 보면 성능, 시각 효과, 프로세스 일정, 메모리, 사용 및 가상 메모리 있죠? 여기서 설정을 누르게 되면 여기 고급 있죠? 고급에 가시면 그 가상 메모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좀 중요하니까 설명드릴까요? 윈도우즈에서 램처럼 사용하는 하드디스크의 영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드디스크는 보조기억 장치 아니겠습니까? 보조기억 장치를 마치 주기억 장치 램인 것처럼 뻥을 쳐서 사용하는 거, 가상 메모리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변경하는 거다라는 거죠. 변경 누르고 난 다음에 모든 드라이브에 대한 그 페이지 파일 크기 자동 관리를 해제하게 되면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다시 설정하고요. 자, 취소로 빠져나오겠습니다. 됐죠? 자, 19번, 20번 마지막 두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주 한글 윈도우 7의 레지스트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레지스트리라는 거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관한 정보를 갖다 윈도우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뜻하는 건데, 1번 시작 메뉴의 검색 상자에서 알리지 에디트를 입력하게 되면 레지스트리 편집기 실행 가능하고요. 또 실행에서도 가능하죠. 두 번째,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사용하면 레지스트리 폴더 및 각 레지스트리 파일에 대한 정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레지스트리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고급 부팅 옵션 화면에서 마지막으로 성공한 구성을 선택하면, 그죠? 선택해서 윈도우즈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 맞고요. 네 번째, 레지스트리의 정보는 수정할 수는 있으나 삭제는 할 수 없어. 말장이 아니죠. 수정할 수 있으면 삭제도 가능해야 되겠죠. 언제든지 레지스트리 보관이 가능하다. 삭제할 수 있어요. 19번의 정답 4번이고요. 그래서 이 레지스트리 알리제이터를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슈퍼파워, 그죠? 슈퍼유저, 컴퓨터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만 작업을 하시는 거지 안 만지시는 게 좋죠. 20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 소프트웨어에서 쉐어웨어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고 정식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 이건 상용 소프트웨어고요. 사용 기간과 일부 기능을 제한해서 정식 제품의 구입을 유도하기 위한 거다. 만약에 홍보를 하기 위한 거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 데모 버전 풀었던 문제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차이가 좀 있는데, 홍보는 데모 버전은 이제 홍보를 위해서 제공을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사용 기간과 일부 기능을 제한하거든요. 그런데 정식 제품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거다. 그러면 이제 쉐어웨어. 요 아주 말장난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는 데모 버전이나 쉐어웨어나 같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순수하게 홍보를 위해서다 그러면 데모 버전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게끔 정식 제품의 구입을 유도하기 위한 거다 그러면 쉐어웨어인데, 요건 뭐 두 가지가 한 문제에서 같이 혼돈돼서 나오진 않겠죠. 그러면 논란의 대상이 되니까. 그래서 홍보를 위한 거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데모 버전이고, 또 정식 제품의 구입을 유도하기 위한 거다 그러면 쉐어웨어. 3번 가겠습니다. 사용기간에 제한 없이 무료 사용과 배포가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배포가 뭐예요?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기간에 제한 없이 무료 사용, 이건 이제 공개가 되는 거죠. 공개. 우리 좋은 말로 공짜죠. 공짜. 그죠? 4번 롬에 저장되며 바이오스와 관련 있는 시스템 프로그램이다. 아니고. 자, 20번의 정답은 사용기간과 일부 기능을 제한한 거. 이거는 데모 버전하고 같지만 정식 제품의 구입을 유도한 거, 유도하기 위한 거는 쉐어웨어고, 홍보를 위한 거는 데모 버전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컴퓨터 일반 기출 문제 풀이해드렸고요. 다음 스프레드시트 일반 문제 풀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